예, 예, 맞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하이햇 그 치는 위치에 따른 이제 변화를 볼 텐데 딱두 가지만 볼게요. 일단 정박으로 치는 거하고 이제 사이박으로 치는 거하고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정박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업박으로 이제 스네어를 한번 넣어볼게요. 일단 하이햇은 계속 그냥 그대로 갔었는데 이제 한번 하이햇에다 악센트를 바꿔볼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느낌 변화가 굉장히 이것도 있는 편이라서 이제 하이햇의 그 치는 그 위치를 한번 계속 옮기는 연습도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변화하는 것도 연습을 따로 한번 떼어서 연습을 하시면은 앞으로 연주할 때 어떤 패턴 변화라든가 그럴 때 발은 그대로가 돼. 이제 손만 위치를 바꿔준 거죠. 이제 그래도 이제 리듬이 확 이제 변하는 게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도 연습을 따로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많이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